폐지해야 할 유물, 미스 코리아 대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얼평, 몸평은 괜찮단 말인가? 넌 이쁘니까 커서 미스 코리아 나가면 되겠다. 내 또래의 사람들은 자라면서 이런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다. 여러 사람이 소녀에게 했을 이 말은 매우 성별화된 말이다. 미는 주로 여성에게 쓰는 말로 소년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스 코리아 자체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대회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소녀들은 여성은 이뻐야 한다고 주입받을 뿐 아니라 그녀들의 꿈은 제한받게 된다.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얼굴 평가, 몸매 평가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식이 있어서 조심할 정도의 시대다. 이걸 감안한다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여성의 몸과 몸매를 평가하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대회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여성들이 식품도 아니고 이러저러한 옷을 입히고 노출까지 시켜가며 등급을 매기는 대회가 아직도 유지되다니. 그러나 아직 한국의 미스코리아라는 미인 대회가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7년부터 한국일보사 주최로 시작된 미스코리아 대회는 코로나라는 감염병 위기였던 2020년 딱 한 번만 안 했을 뿐 현재까지 계속 열리고 있다. 아니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버젓이 미인 대회가 있다. 한국에서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리게 된 배경도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할 여성을 뽑는다며 미스코리아 대회를 개최했다. 미스코리아 대회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 단위 행사로 격상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각종 미인 대회를 만들었다. 군사 독재 시기 시민들에 대한 우민화 정책과 만난 것이다. 한국에서는 미인 대회 폐지 운동이 1989년부터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어나 1990년대 미스코리아 폐지를 본격화한다.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를 열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알려나간 결과 2002년 지상파 방송 중계는 사라졌다. 미인 대회가 사라진 게 아니니 케이블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기는 하다. 여전히 미스코리아는 유지되고 있고 다시 미스코리아 폐지가 화제의 중심이 됐다. 2024년 9월 24일 열린 2024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딥페이크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는 기술,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몰성적인 것을 넘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한마디로 심각한 성범죄를 두둔하는 것이다. 이에 온라인 공간에서 비판이 넘쳐났고 아직까지 미스코리아가 있냐며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주최 측이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했으나 비판은 가라앉지 않는다. 한국일보는 젠더 관점의 취재 기사를 많이 게재하였기에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다. 기자들도 부끄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일보 노조에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 응답자 중 123명 79%가 한국일보는 미스코리아 대회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대착오적이고 언론사 공정성 훼손, 신뢰 하락 등이 누적된다며 폐지 주장을 했으나 변화는 없다. 주최 측이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앞서도 말했듯이 미인 대회 자체의 여성 혐오, 즉 여성의 성적 대상화 상품화를 전제한 행사이니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문제가 미스코리아 대회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의 신체를 등급화하는 대회에서 고급스런 질문을 한다고 대회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수영복 심사를 빼고 외모만이 아니라 다른 평가 기준도 넣겠다고 했고 그런 시도를 하기는 했다. 지적 수준도 판단하고 몸무게, 연령 제한을 없애겠다고 했으나 여성의 몸에 대한 평가는 기본이다. 여성을 평가의 대상, 즉 정상성 마이너스 특정 미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성적 대상화가 본질은 그대로기에 대회 자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 게다가 성차별적인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한국에서 미스코리아 대회는 이를 더욱 부추긴다. 2019년 빼겠다고 한 수영복 심사를 2021년에는 영상으로 한 것이 알려져 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본질적으로 여성의 몸을 등급화하고 상품화하는 속성이 있기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도 미스코리아 폐지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실천이 있었다. 미인 대회에서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이다. 미스코리아를 비롯한 미인 대회는 여성의 존엄을 해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여성의전화,
대구 여성회 등은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 동구청이 미스대구 선발대회가 포함된 2019내 고장 사랑대축제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이라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2년 뒤인 2021년 진정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고 미인 선발대회는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사,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성차별적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미스대구 선발대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만 표명했다. 말 그대로 여성의 얼굴과 몸매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거기서 뽑히면 연예계에 데뷔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는 여성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여성의 상품화다. 게다가 지금은 평가 기준이 조금 다변화됐다고 하지. 불과 10년 전만 해도 평가 기준은 얼굴 전체 30점, 목 어깨 팔가슴 20점, 하체 20점, 전체 피부색 전신의 매력 흠, 유무균형 교양미 30점 등 부위별 평가 항목이 있다.